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한반도에서 사라져 비운의 국가로 알려졌던 백제. 오랜 세월 동안 그저 작은 나라로만 인식돼 왔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다시 내려져야 한다. 무령왕릉이 1500년 전 백제의 화려한 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령왕릉 발굴은 20세기 한국 고고학 발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졸속 발굴이라는 안타까운 과거도 있지만 중요한 문화재가 대거 출토되면서 새로운 백제사 연구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108종 4,687점.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유물들이 수습됐다. 그리고 무려 12종 17점이 국보로 지정됐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관식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형태로 역동적이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반면 왕비의 관식은 꽃병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형태로 단정한 느낌이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말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부장품들. 금속 공예품들의 정교한 제작 기술은 백제 미술의 놀라운 수준과 화려한 백제미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백제 금동 대향로에 버금간다고 평가받는 동탁 은자는 독특한 문양을 가진 아름다운 문화재로 손꼽힌다. 발굴 당시 왕비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은재 잔인 동탁 은자는 백제 특유의 아름답고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다. 거대한 봉분에서 쏟아져 나온 부장품들은 당시 백제의 세계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개방적이었고 역동적이었던 백제 문화. 무령왕릉은 당시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벽돌 무덤으로 지은 무덤 구조는 중국 남주에서 유행하던 벽돌 무덤 양식이다. 또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물들은 1500년 전 백제 중심의 국제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한성 백제의 위례성이 불타고 개로왕과 왕족들이 고구려군에 무참히 살해되던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쫓겨온 백제는 다시 부흥을 이루기 위한 기초를 닦는다. 고구려의 위협과 백제 내부의 불안정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기의 무령왕은 국제화 전략을 선택한다. 무령왕은 이런 국제화 전략으로 백제를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한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이것을 배우고 익혀 다시 일본으로 전달해 주었다. 일본으로 오경 박사를 파견하는 등 백제는 동아시아 국제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문화를 포용하는 국제성, 그것이 백제의 힘이다. 1500년 전 백제는 동아시아를 누비고 다녔던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꺼져가던 백제 역사의 맥박을 되살리며 백제를 재발견해준 무령왕릉은 1500년 전 우리의 역사를 증언하는 찬란한 기념물이다.